자, 포쿠션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게 기본 기술이에요. 지금도 천천히 굴려서 각을 만들 수 있는 배치죠. 키스는 없어요. 그리고 회전 살아 있고요. 지금은 정확해요. 이렇게 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키스 때문에 짧게 봤어요. 키스 빠졌어요. 네, 노란 공을 많이 안 움직이게 하면서 아. 키스를 빼냈어요. 저는 직접 보지 않을까 했는데. 자, 그리고 바로 뱅크샷 노리는 사파타. 자, 굴샷입니다. 네. 스스로 참 멘탈을 잘 유지해요. 감정에 동요 없이 끝까지 침착한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약간, 아, 약간 됐어요. 짧은 코스 아닌가 그렇게 봤었는데. 강동구. 자, 비껴치기 성공합니다. 오른쪽에 살짝 회전을 주고 리버스 형태로 지금 풀어내는 거죠. 네, 굿샷. 그래서 2점. 오른쪽에 약간의 회전을 줬어요. 뒤돌리기로 천천히. 아, 두껍게 밀었군요. 밀었어요. 회전 살아 있고요. 네. 성공했어요. 연속 6점. 연속 3점. 여기서 지금 직접 가능할까요? 그렇죠. 직접 가능하죠. 두툼한 두께에다가 회전의 양을 잘 맞춰야 됩니다. 성공하는 강동국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5점 하이런 나오면서 1점 차. 노란 공에 흰 공에 왼쪽을 두껍게 때려서 일단 더블 쿠션으로 가는 거죠. 와, 강동국 이제 또 아주 멋진 장면을 벌써부터 많이 만들어냅니다. 성공함이 역전. 자, 성공하면서 역전. 한점 앞서가는 강동국. 네. 항상 뭐 팬들과 소통하고. 네. 프로 당구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 짐을. 강동국 네, 됐어. 잘 칩니다. 까다로울 수 있는데 혹시 원뱅크 짧게 생각하나요? 원뱅크는 역회전 걸어치기도 지금 가능해요. 힘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건데요. 여기서 한 키스 번더 빠졌어요. 네. 됐습니다. 세트 포인트 만드는 강동공. 자, 길게 빨간 공이 봤어요. 조금. 네. 컨트롤이. 아, 됐군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7이닝에서 마무리하는 강동공 15-10. 마지막 3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간 공이 조금 구석에 너무 들어가 있다. 그것 말고는 뭐큰 어려움은 없죠. 자, 한 바퀴 더 돌리는 사파타. 키스 오, 빠졌고요. 멋진 공략입니다. 굿샷. 예. 득점 됐습니다. 예. 그래서 노란 공을 또 어떻게 보내는지 좀 지켜봐야죠. 노란 거고 뭐 아무 관계가 아, 없어요. 세밀하게 컨트롤합니다. 그러게요. 예, 1점. 두껍게 쳐서 내 공을 길어지게 만들고 또힘 조절을 해서. 자, 그리고 좁은 쪽으로. 지금 바로 옆돌리기 노리는 게 좋아요. 네. 얇게 쳐서. 올라오죠? 네. 성공합니다. 연속 2점. 어떻게 가나요? 네, 하단 당점으로 좀 끌어서 앞돌리기를 짧게 만드는 게 좋죠. 네. 성공합니다. 좋아요. 연속 3점. 아주 공을 정교하게 굴리죠. 강동공 선수. 자, 짧게
내려오면서 다비 사파타 다시 한번 득점을 잡고 잘 치네요. 두 자릿수 득점 10점 올라갑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잘 있어요. 예. 연속 3점 끌어줍니다. 회전은 충분히 살아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회전. 13점 올라가는 사파타. 자, 이번에는 세트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이번에는 만들어냈네요. 사파타 성공하면 2세트 마무리. 네, 직접 3쿠션으로 노려야죠. 장장 단이 되겠네요. 네. 밑에 장축, 반대편, 그리고 밑에 단축 마무리합니다. 15대6. 자, 결승전 답습니다. 네. 옆돌리기죠? 네, 좀 아주 배치 좋습니다. 노란 공 완전한 네, 처리를 보여주죠 지금. 득점 될 때는. 네. 자, 회전 살아 있으면 되는데요. 네. 성공 연속 5점. 아, 첫 이닝부터. 네. 잘 갔는데요. 네. 연속 6점. 아, 노란 공 우측 겨냥했어요. 네, 아주 정교하게 지금 단쿠션을 먼저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장쿠션 노렸네요. 아, 됐어요. 대단한 정밀함이에요. 네. 타임아웃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네. 이번에 살짝 끌어주는 옆돌리기죠. 연속 8점. 네. 됐어요. 말리기 어려울. 네. 네. 그런. 네. 아주 얇게 맞추면서 배구 지나가듯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회전 살아 있어요. 멋진 코너까지 정확하게 네, 들어갔어요. 멋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옆돌리기 일단은 지금 뭐 노란 공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없으면은 뭐 득점은 되는 거예요. 연속 10점. 하, 일단 다음 공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돌렸어요. 직접 네, 성공이 되었습니다. 연속 2점. 오, 뒤로 돌려치기. 오, 이 공전은 성공.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빠르게 완벽히 코너에 아, 밀어 넣으면서 지금 앞 돌리기 짧게 가네요. 앞돌리기를 지그재그로 만들 수도 있죠. 정교하게 면을 노리던가. 아, 정교한 면. 정말 맞추기 어려운 두께였는데. 아, 잘 갔습니다. 장동근 귀신같이 맞춰냈습니다. 예. 네. 자, 우측 그렇죠. 지금 회전이에요. 왼쪽으로는 지금 길이 옆돌리기가 막혀 있죠. 회전 살려서 아, 성공합니다. 네. 어떻게 모이나요? 약간 떨어지네요. 포크션을 맞추고 흰 공 빨간 공으로 연결시키는 네, 그런 라인을 뒤로 봅니다. 자, 흰 공 빨간 공. 자, 회전 살아있죠? 성공합니다. 동점 만들었어요. 네. 1이닝에서 10점을 사파타가 성공을 했지만 강동 선수가 지금 2이닝 끝나기도 전에 5점, 5점 10점 만들었어요. 네. 어, 월드 챔피언 자리를 놓고 지금도 초대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빨간 공을 노리는 거죠. 원뱅크 결이 좋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없죠. 13-11. 어쨌거나 진 선수는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동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3-4이닝에 늦어도 3-4이닝에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내고 8이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들어가면은 사파타도 세트 포인트. 공을 근데 너무나 잘 세웠습니다. 아, 지금 뭐 많은 그런 생각들이 날 텐데 좀 더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바로 쓰리 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죠. 지금은 출발했고요. 됐어요. 8이닝에서 끝납니다. 대회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빨간 공 옆 돌리기로 힘차게 돌려놓고. 네. 오, 노란 공. 갑니다. 자, 또 이렇게 그 노란 공을 위에다가 갖다 세워놓네요. 그렇죠. 예. 쓰리뱅크 되겠습니다. 장단장 들어만 가면 확률 높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예. 셀 팀이 안 보입니다. 지금 같은 백수자는 선수력이 있어서는. 그리고 여전히 엎돌리기. 네, 노란 공을 오른쪽 끝으로 천천히 보낼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어가 넘어가는 듯 하다가 네. 들어가네요. 네, 얇게 맞으면서 포지션은 원했던 포지션에서 조금.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네, 넣어치기죠. 성공하게 되면 없죠. 아, 얇게 맞았어요. 근데 그래 지금 돌아요? 네, 지금 뭐 돌아요? 맞으면 성공? 이 공이 됐습니다. 럭키 됐죠. 와, 3 쿠션보단 5 쿠션이 빨간 공을 처리하는데 좀 유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 10-8 두 점 앞서가는 강동궁 스핀으로 빨간 공은 네, 아, 정교합니다. 네. 정교해요. 이제까지 뭐 강동 선수가 뱅크샷이 세 번째 세트까지 네 개 넣었거든요. 이번 세트에만 지금 세 개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제 두 점 남았는데요. 4세트. 쓰리뱅크로 마무리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나요? 네, 흰 공 오른쪽으로 살짝 지나가게 해서 네, 쓰리뱅크. 지금 뒤돌아치기나 다른 거 구사하지 않고 바로 끝내려고 봅니다. 끝내는 강동구. 네. 이야. 결승전답습니다. 야. 지금 비켜주기 바로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충분하죠. 비껴치기와 뒤돌리기가 참 애매한 구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뒤돌리기로 이렇게 회전을 주지 않는 네, 뒤돌리기 짧게죠. 직접 연속. 아, 좋은 기술이에요. 사파타가 정말 그러니까 매 세트마다 네. 5점 이상 하이런은. 그리고 뱅크샷 또 됐어요. 연속 8점. 뭐 진짜 멋있는 경쟁이죠. 네. 됐어요. 연속 4점. 한 점 차. 네, 세워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익스텐션을 연결했습니다. 자세 잡기 좀 어려운데요.
그것도 지금 나오지 않아. 이러면 뭐 이제 뱅크샷 가야죠. 익태선 뺐고요. 빨간 공 왼쪽으로 세워치는 각은 길이 아주 쉽진 않죠. 네, 아주 좁은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단장 단으로 와야 돼요. 잘 됐네요. 만들어냅니다. 아, 네. 예. 그 좁은 길에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야죠. 아, 됐어요. 세트 포인트 만드는 다비드 사파타. 지금 노란 공 좌측인데, 아니 흰 공 좌측인데. 그렇죠. 이제 흰 공의 두께도 잘 맞아야 돼 이런 공은. 흰 공이 올라가거든요. 아 빨간 공 쪽으로 가는데요. 가는데요. 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아, 어떻게 되나요? 득점이. 이거 됐습니다. 강동우 선수의 공이 끈질기게 예, 쫓아가네요. 자 여기서 강동우 선수가 과연 뱅크샷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성공하게 되면 또 이 5세트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뀝니다. 그렇죠. 네. 아 3 쿠션이 아니라 5 쿠션. 길게 보네요. 네. 지금 근데 또 4 쿠션도 가능해요. 4 쿠션에서 빨간 공 흰 공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데 첫 번째 쿠션의 위치는 지금 5로 보겠다예요. 자 들어갑니다. 아, 네. 세트 포인트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네, 쉽지는 않은 출발은 했고요. 자 방향 좋은데요. 아, 여기서 전에는 다비드 사파타 15대 13 마무리. 아 마무리 실수를 한번 했던 사파타 선수가 빈틈을 보였을 때 강동우 선수가 4점까지 잘 쫓아가서 13점까지 만들었는데 한 점 앞서군 이제 강동우. 더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 하는 게 수월치 않죠. 빠른 속도로 좀 네, 어려움을. 어 리버스로 갔네. 와 굿샷. 네. 굿샷. 옆돌리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봤어요. 네, 잘 쳤습니다. 굿샷. 정교함이 또 돋보이는 강동구. 이제 한 점차. 얇게 치고 회전을 주고 맞출 수도 있는데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자, 아, 네. 다시 달아나는 강동공. 길을 잘 읽었어요. 그러네요. 9대6. 왼쪽만 보이면 지금 뒤돌리기 할 수 있고 저 오른쪽도 지금 보일까 말까요. 오른쪽이 보이면 5 쿠션 뒤돌리기 되거든요. 5 쿠션 그것 때문에 지금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렇네요. 잘 돌았어요. 아, 성공합니다. 네, 강동우 선수 눈 좋습니다. 자 여기 성공하면 아, 세트 포인트 만듭니다. 네. 강동공 그리고 다음 공 드리블치기 나왔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춰줬어요. 지금 뭐 무조건 마무리 쳐야 되는 드리블치기. 빨간 공 위치 너무 좋고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6세트는 강동공이 가져갑니다. 15대8.
자, 결승전 9전 5 선승제. 네. 다섯 세트를 먼저 빼셔야 되는데 6세트까지 두 선수 세트 스코어 3대 3입니다. 자, 연속 4점까지 만들어낸 다비드 사파타. 자, 여기서 어떻게 과연 또 지금 노란 공을 선택을 했는데. 네,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단에서 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 기막힌 또 자시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예. 자, 또 하이런 5점을 일단 1이닝에서 만들어냈고요. 네.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키스. 아, 지금은 회전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연속 6점. 그리고 수구는 지금 약간 장축에 붙어 있는 상황. 네, 얇게 맞추면서 내공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정교하게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득점이 됐네요. 예. 자, 여기서 앞 돌리기로. 네. 아, 빠져나오나요? 오, 됐어요. 들어갔어요. 득점이 됐네요. 야, 예. 이 점수 큰데요, 이거. 지금 주심이 정확하게 앞에서, 네, 예, 봤습니다. 워낙 뭐 전진호 주심이 경험이 많은 그런 주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치질 않네요. 야, 흔들렸어요. 다비드 사파타 3뱅크 샷 됐어요. 아, 성공합니다. 아, 12점 올라가는 다비드 사파타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성공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그리고 다음 공 괜찮습니다. 네. 네. 옆 돌리고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사파타가 우승 상금 3억 원에 한 발 더 앞서 가나요? 네, 지금은 확실히 유리해졌죠. 네, 이 점수를 풀어내야지. 그렇죠. 네,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출발했고요. 자, 네, 풀었네요. 8이닝에서 15대 6. 자, 이제 사파타가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앞서가면서 우승까지 단 한 세트만을 남겨놓고 있고 강동 선수는 무조건 8세트를 따내야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정교함은 필요합니다. 맥시멈으로 최대한 많이 올라오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도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공의 출발점에서 지금 최대한 깊은 코너에 찔러넣어도 지금 빨간 공만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는 거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본 것 같은데요. 네. 아,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마세를 좀 구사하죠. 커브를 내는 거예요. 아, 됐어요. 이거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타임아웃 한 다음에, 네, 한 가지가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를 들어서. 네. 아, 사파타 선수 정말 현명한 그런 대처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타임아웃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큐가 수평에 가까운 상태였다면 빨간 공만 맞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좋은 해법 보여준 다비드 사파타 5대 1. 그리고 네, 키스 잘 빼냈고 키스 빠졌고요. 회전 살아있으면 괜찮죠? 잘 쳤습니다. 자, 연속 6점. 아, 초구에 지금 6점. 몇 점까지 달려줄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연속 득점 만들어주고 신공 내려갑니다. 아, 지금은 아, 지금 두께 때문입니다. 원뱅크 지금 휘어지는 그 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두께를 좀 세밀하게 봤어요. 됐어요. 아~ 강동공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강동 선수가, 네, 멋진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6대 6 동점.
6점 뭐 맞고 6대1 출발이었는데 지금 뱅크샷으로 깨끗하게 되돌려치기. 네, 정교하게 두께 맞춰내야 되죠. 내공이 먼저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먼저 돌았고요. 자, 코너 돌면 있죠. 다음 공이 자, 7점 괜찮네요. 역전에 성공하는 네. 강동구. 앞 돌리기로 대회전. 지금도 득점되면 포지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빨간 공 반대편 벽 쪽으로 서서히 잘 가고 있죠. 자, 좋아요. 진행이 좋아요. 성공하면서 연속 3점. 아, 네. 괜찮죠? 자, 컨트롤 해주면서. 네. 공세 개를 가운데 쪽에서 멈추게 하는 포지션 플레이죠. 잘 아, 쳤습니다. 굿샷입니다. 굿샷. 10점 올라서는 강동구. 야. 뒤돌리기 직접 좀 정교한 그런 코스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할런지. 자, 생각 정리는 끝났고요. 네. 이제 강동원 선수에게 맡겨봐야 되겠죠. 두껍다면 직접 노리는 거죠. 자, 끌었어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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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살았습니다. 아, 네. 연속 6점. 좋은 결정 했고, 실행까지 하죠. 정교하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앞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출발됐고요. 아, 앞돌리기 잘 맞았어요. 괜찮은데요? 네. 사파타가 추격을 합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앞돌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 성공하게 되면은 사파타도 10점이에요. 네. 정교한 그런 작업이 맞아 떨어져집니다. 아, 길게 세웠어요. 잘 아, 쳤습니다. 여기서 사파타 기가 막힙니다. 와, 결정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강동원 선수라면은 도전하겠죠. 아, 당연히 지금 뭐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두께보다는 회전의 양으로 각을 완성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자, 이번에는 어, 성공했습니다, 훅 강동구. 벌려주네요. 네. 자, 오늘 약간 속을 썩였던 것도 있었던 옆돌리기. 네. 성공하면 세트 마무리. 자, 세트 마무리 잘될것 같은데요. 세트 마무리 잘 됐습니다. 됐어요. 강동국 선수가 8세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5대 10으로 따냈습니다. 네, 포쿠션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측. 그렇다면은 원, 투, 쓰리 쿠션이 아니면은 직접 본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3로 보는 게 여기서 가장 좋습니다. 키스업 빠졌고요. 아, 직접 잘 봅니다. 쳤네요. 3점. 옆돌리기. 됐습니다. 연속 5점. 옆돌리기. 가장 정확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와, 득점이 됩니다. 연속 6점. 지금 옆돌리는 예. 팀리그 때 현장에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오, 모습이 새벽까지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연속 8점 기록하는 남주 네. 사파타. 꺾어서 뒤돌리기로 타깃이 워낙 좋습니다. 자, 잘 들어오네요. 연속 9점. 아, 여기서 키스가 또 기가 막히게 납니다. 지금
네. 아, 빠른 속도로 빠르게 성공! 연속 10점 잘 쳤습니다. 우승까지는 이제 네. 5점 남았습니다. 지금 9세트 1이닝 네. 초구 공략이었는데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아, 성공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12점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네. 길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빨간 공 위치가 붙어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네.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지금은. 자, 타구 가요 지금? 어, 바로 가요? 네, 바로 갑니다. 연속 2점. 횡단으로. 네. 좋아요. 아, 이게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돌리기 침착하게. 그렇죠. 네. 왼쪽의 전 조절을 잘해야죠. 아, 어, 아직, 하지만 키스 나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됐어요. 럭키 됐죠. 연속 4점. 네. 묘한 그런. 지금 두 선수 사파타 1이닝에 12점, 강동궁이 바로 또 4점. 아직 1이닝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자, 자 원백스 약간 짧아 보입니다. 짧았어요. 아, 이 공이. 자, 여러분 사파다 3점 남았는데 1, 2적구의 위치는 뱅크샷 할 수 있는 위치. 무조건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사파타가 아, 풀어냈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잘 칩니다 사파타. 와. 사파타도 지금 긴장했어요. 뭐 지금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든요. 챔피언 포인트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뭐 몸을 많이 쓰죠 지금. 네. 이거는 이해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당연히 몸이... 이해하죠. 자, 마무리가 될까요? 옆 돌리기 네. 들어가면 사파타 우승. 아~ 우승입니다! 와! 다빌 사파타 SK 렌트카 PB 월드 챔피언십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두 선수 오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이건 뭐 강동궁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파타 선수의 테크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와, 너무나 멋진 그런 챔피언십 결승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아마 전 세계 모든 쓰리쿠션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 네. 앞으로 쓰리쿠션의 발전을 위한 정말 초석이 네.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다 지금 뭐 사파타 선수의 지금 스페인에 있는 여자 친구에도 같이 울고 있지만 아마 전 세계 모든 쓰리쿠션 선수들이 네. 벅차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